자, 박스 안쪽에서 슛 조현우 다 왔습니다. 공공 스웨덴 클라이손 반대쪽을 조심해야 되죠. 또 올려줍니다. 조현우가 박조 지나쳤고 다시 한번 투입. 아, 조현우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근데 지금 뒤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편에서 왼발로 올라옵니다. 헤딩 조현우의 정면입니다. 마르솔의 롱스로인 조현우가 막아냅니다. 옵니다. 현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위기를 넘기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조현우 선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 부분을 위치거든요. 잡았습니다. 조현우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다도의 슛! 조현우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조현우 선수가 추가 골을,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굴절까지 됐거든요. 미각 크로스 조현우가 지금 슛! 왼쪽에서 베르너 짧은 패스. 파울하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고요. 여기서 슛! 조현우가 막았습니다. 넓은 공간 키미가 확인해줘야죠. 올라옵니다. 헤딩! 조현우의 슈퍼 세이브! 왜 신태용 감독이 조현우를 선택했는지. 조현우가 부터가 양팀의 집중력 싸움입니다. 올라옵니다. 슛! 조현우 정면! 마리오 고메즈의 첫부터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슛! 조현우! 킥을 조현우 선수. 네, 왼쪽에서 고요한이 앞을 하러 막았고요. 조현우. 네, 다시 한번 앞쪽에서 조현우가 펀치. 조현우도 끝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